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경남에선 2만 9천여 명이 응시했고,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4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21명이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한편 수시 합격자가 늘면서 경남의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배수연 기자입니다. 사상 첫 코로나19 수능이 치러진 경남의 한 시험장입니다.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응원을 받는 진 풍경은 사라지고 수험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하고 입실 합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된 데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시험을 봐야 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일단은 체력 관리가 제일 문제였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이나 연기돼서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제일 마음이 아팠는 것 같아요. 경남에서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모두 4명. 시험장 입실 이후 발열이나 기침 증상으로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친 수험생은 모두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없어 병원 시험장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1교시 결시율은 12.43%, 지원자 가운데 3,569명이 결시해 지난해 9.78%보다 2.65%포인트 많았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난이도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은 평이했고, 영어 과목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도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유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능 시험을 치른 경남의 수험생은 29,078명. 시험이 끝이 났지만 가족 외식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계속 지키며 논술과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